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는 작품 분석입니다. 이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훅 들어가갖고 많이 좀 당황하는 면이 있는데, 이 말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에게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치밀한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한번 보고 대충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연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 3자가 봐도 눈치를 챌 거고요. 그래서 작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작품 분석, 대본 분석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이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말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 분석은 조금만 검색해도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우선 작가, 작품, 인물, 장면, 대사,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몇 개를 추가할게요. 검색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서 저도 분석을 했겠죠. 하지만 저도 뭐 그만큼의 경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아무튼간 그만큼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 동안에 시행착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분석하다 보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더 접근하는 게좀더 가깝고 분석하는 게좀더 답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스무리하게 좀은 그 무리 안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작품의 첫 인상이 중요해요. 자, 이첫 인상이 왜 중요하냐? 우선은 작품의 분위기나 스타일에 대한 인상, 그리고 줄거리에 대한 첫 인상, 그리고 인물에 대한 첫 인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주의사항은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본을 받고 펼쳐서 봤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 소리로 그 텍스트 문구들을 읽지 마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읽지 말고 뭐 하냐? 눈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눈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작품을 읽었을 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라고 가정하에, 뭐, 거기 작품 안에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요. 이걸 왜 하냐? 요게 아주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될 거예요. 대본 분석의 지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 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읽으면서 순간순간 뭐 감정들이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그 감정을 그 따로 노트에다가 또 적어요. 또 적어요. 왜 적을까요? 그리고 왜 필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왜 해냐?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 왜곡을 많이 합니다. 뭐 기억력 좋은 사람들을 예외하고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왜곡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또는 내가 이 작품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게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잘해요. 하지만 이 필기는 증거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요런 게 증거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전에 언급했죠? 지도, 맵, 이런 것들이 연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리 시대가 좋다고 해도 필기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왜냐?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빠른 암기도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분석했을 때 도움이 될 거고. 안 그럴까요? 요 필기로 난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뭐요 구간에서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적으면 또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적어도 그 상황에 맞게 한 아무리 못해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만드는 게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연기에는 답이 없어. 장면 분석 및 줄거리 정리를 합니다. 우선 연필로 임의대로 선을 긋지 말고 결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황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 등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는 뭐 이제 사람만 틀리니까 뭐 사선을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작업이 끝나면 섹션을 정리한다고 또 표현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 섹션을 나누는 그 부분을 숫자로 뭐 1-1, 뭐1-2 또는 뭐 1, 2, 3, 4. 뭐 이거는 개인적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작품 안에서 한다. 그러면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팀의 규칙에 맞게끔 따르세요. 왜? 나는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들은 뭐요? 그거 1-1, 1-2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리죠?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걸 좋아요. 팀에서 만약에 한다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요런 1-1, 뭐 1번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가로치고, 가로 닫고 제목을 써요.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으로. 뭐 예를 들어, 유리 동물원에서 분노에 찬 톰이 문을 열고 못볼 것을 봤다. 이렇게 가정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내가 봐도 알수 있게끔. 아! 뭐 예를 들어 대본 연습하다가 또는 작품 분석하다가 이 제목만 봐도 아! 요 대사지? 누구누구 나오지? 아, 여기에서 무슨 감정이 했었지? 누구와 난 이렇게 관계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떠올리게 되는 또 하나의 지도죠. 좀 설명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인 효과로 뇌에서 바로 도움을 줍니다. 100%예요. 그리고 요 단계, 1단계, 2단계 끝나면은 이제 3번. 인물 분석을 합니다. 이 인물 분석에서는 예를 들어 A란 사람과 B, C, D, E를 관계가 어떤지, 누구와 친한지, 습관은, 취향은, 성격은, 키는, 외모는, 말투는, 걸음은, 음색은 누구와 원수인지 뭐 등등등등등등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따로 노트에다 필기를 하든. 따로 필기해도 상관없어요.
요런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따로 필기를 그려놓고 깔끔하게 대본에다가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왜? 이게 또 어마어마한 또큰 에너지 맵이거든요. 지도이고.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은 뭐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대본, 이 텍스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이렇게 적어요. 아시겠죠? 뭐, 쉽게 말하자면, 윌리를 찾아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찾습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시대적 배경,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뭐 예를 들어 작품에 뭐몇 년도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검색을 해봐요. 왜? 아, 왜란다. 검색을 해봐요. 우리는 시대를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조그만 검색해도 편리하게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그 작품 안에 연도로 검색을 하는 거를 좀더 추천을 합니다. 뭐 특정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미래적인 시대에는 어려우니까 뭐 과거에 언급된 거는 그렇게 하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랬었는데 뭐 남의 나라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할 점. 작품에 맞게끔 검색하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안톤체우, 뭐 셰익스피어, 뭐 이런 것들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과거 거는 좀 찾기 어려울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언급은 되겠죠? 무슨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추측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나와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대적 배경을 왜 하냐? 그 연도, 그 시대에, 그 감성,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정서들이 있어요.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본 분석할 때 거기에 정서에 맞게끔 움직이게 말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맞게 분석하면은 연기에 접근이 좀더 다가가진다. 좀더 진실성이 있게끔 다가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검색해 볼게요. 1910년 8월.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강술 국치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제국은 다시 식민지 조선으로 격화되었으며 초대 총독 3대 통감이라고 또 나와요. 데라 우치 마사다케의 강압적인 헌병 경찰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자,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아시죠? 경찰 통치가 이루어졌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정서, 그런 감정. 오케이? 그리고 뜬금없는 말이지만 이런 분석할 때, 이런 작업을 할때 연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볼펜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안드로이드 쓸 수도 있어요. 연필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 우선 볼펜의 장점을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볼펜의 장점은 깔끔하고 더럽지 않고 색이 변질되지 않아요. 뭐 변질된다는 말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도 잘 변질되지 않는다. 간혹 뭐 다른 예외적인 볼펜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고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쓱쓱쓱쓱 하고 화이트 이렇게 하고 그 뭐예요? 시간 낭비죠. 안 그럴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필로 하는 걸좀더 추천을 합니다. 왜? 연필은 지우개, 연필 있으면은 엄청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수정하기도 편하고, 안 그럴까요? 되게 좋은 거예요, 연필이라는 게. 아시겠죠? 분석할 때 연필로 쓱쓱쓱쓱 하고,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우개를 쓱쓱쓱쓱쓱 지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쓱쓱쓱쓱 적는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분석한 게100%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로 쓰고 지우고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점은 좀 나중에 색이 번져요. 그거 빼고는 연기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뭐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대본 분석은 또는 작품 분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 전달이 잘 되었는지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분석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연기를 잘한다? 라는 게 핵심이지만 너무 많은 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선뜻 이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더, 멀리 가지 않게끔 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더 추가 영상을 찍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는 것도 답이 없듯이 분석하는 것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케이? 아무튼, 오늘도 말이 좀 길었습니다. 뭐 여러분,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자! 나자! 나자!